예,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한 개 소개하려고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농로길도 3m 폭의 농로길도 접해 있고, 이렇게 이제 2차선 도로도 접해 있는 땅이다 보면 됩니다. 자, 우선 위성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먼저 보고 또 드론 영상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영상 갑니다. 카파워 위성지도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서쪽 방향으로 33번 국도를 타고 쭉 왔습니다. 쭉 와서 금수 가는 방향에서 다시 우회전해가 쭉 돌아오면 바로 오늘 우리 매물까지 쭉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주 읍내 기준 우리 땅까지 약 13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이렇습니다. 자, 제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뒷계에서 바로 좌회전 쭉 올라오면 우리 땅까지 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주 읍내에서 우리 땅까지 13분 정도 소요됩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 돌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그 두 필지입니다.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필지, 두 필지입니다. 296, 297 두 필지입니다. 자, 지적 편집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주위에 보면은 지적 경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는 소가 13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13두 정도 키우고 있다. 냄새는 미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이곳이 정남향이고요. 이곳이 정북입니다. 여기가 정서향이고요.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동향을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건물을 지면은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소비자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건물을 지시기 바랍니다. 남쪽 방향으로 지을 것 같으면은 이쪽으로, 뒤쪽으로 바짝 당겨가지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야 정확하게 앞에 걸리적거릴 것도 없고 바로 뷰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카카오 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가천면 소재지까지 지금 2차선이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차가 쇽쇽 다니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은 바로 가천 읍내 한 5분 안에 2-3분 안에 2분에서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천까지 오면은 장보기가 편하다 이런 생각, 여기가 오케이 마트도 있고요, 파머스 마켓도 있기 때문에 장보기가 편하다, 거기에 넘으면은 가천면 소재지 2분에서 5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은 도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296, 297 위임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집은 다 공개합니다. 자, 위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집은 공개한다 참고하시고요. 지목이 대지하고 답입니다. 우리 땅은 두필지라서 여기는 297은 답이고 296은 대지입니다. 대지하고 답, 두필지를 오늘 매매하는 겁니다. 묶어서. 그리고 총면적은 1831제곱미터입니다. 총면적은 1831제곱미터, 총면적은 1831제곱미터, 약 554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땅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사업의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221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적입니다. 앞전에는 축사가 됐지만 지금은 축사를 못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짜증나죠. 뭐 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은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맨 토지 이용계 확인을 받습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난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554평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금폐율 40의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건물을 지면은 약 221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 앞에 저기가 이제 지목이 돼지고 저쪽에는 지목이 답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금매로 평당 27만원에 금매로 진짜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거 저렴하게 나온 땅입니다. 자, 좌향은 지금 저쪽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쪽 방향은 지금 정동향입니다. 그러나 이쪽 방향으로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약 92m 접혀 있고요. 3m 도로, 이 본당 앞에 3m 도로 약 134m 정도 접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곳에 상수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지면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고, 전기는 어차피 전신주 옆에 있기 때문에 땡기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차가 오는 관계로 살짝 비켰다가 자, 지금 우리 땅은 이렇게 2차선 도로에 가드레일을 지금 가드레일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굳이 가드레일을 제거하지 말고 어차피 앞에서 들어온 진입도로하고 뒤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오늘 그대로 놔두고, 또 2차선 도로만큼 높이려면은 또 앞에 변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흙도움 마치 좀 도난 상태거든요. 성토 작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2차선 도로의 가드레일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소비자 판단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가드레일은 제거하지 말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지금 상단부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우거져 가지고 들어가지는 지금 뭐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지 뭐 하고 골목하고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자, 정동향 토지지만은 정남향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지금 성토 작업, 평탄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금 못 지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평평한 땅이었습니다. 평평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쪽으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이쪽도 차량이 진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드레일은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평평한 땅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축사가 보이시죠? 축사 요거는 지금 소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아지하고 소를 세리 보니까 13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13마리 소 키우고 있습니다. 소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냄새는 그지 미약합니다. 자,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게 상단부고 우리 땅 여기가 하단부입니다. 도로 3m 도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레미콘 차가 진입이 가능하고 이쪽에서도 레미콘 차량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코너발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 땅은 땅이고, 앞자락이 지금 보면은 3m 도로를 접해가 있는데요. 예전부터 자연 그대로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밭두렁이라 하죠, 논두렁. 굳이 앞자락에 보강토 공사라든지 축대 공사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토 작업은 어차피 되어 있고 앞에 축대 공사도 할 필요가 없다.
몰라. 뭐 내 땅을 갖다가 평수를 제대로 찾아보려면은 앞에 이제 옹벽 공사라든지 그죠? 청량 해가지고 옹벽 공사라든지 또 보강토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촉대 공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제 평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 그 외에 지금 이제 밤나무하고 참나무가 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소유권이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구 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제 땅 지금 본 땅 안에 지금 밤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소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네 할머니께서 지금 밤 죽고 계신데요. 이 밤은 너도나도 같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밤이라 생각됩니다. 모친 밤이 커요? 예? 예? 밤이 커? 색깔이 잘 근데 오늘은 좀 큰 것 같네. 아, 오늘 좀 굵어요? 잡숫고 건강하시고 추석 잘 쉬세요. 가지고 가있어. 자, 지금 한 바퀴 빙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가 이제 뒷객하는 동네인데, 양지 바르고 또 조용하고 살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 저 앞에 지금 축사 옆을 지나왔는데, 냄새가 뭐 나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몰라, 이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조금 냄새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밤나무 저거는 소유가 불분명하니까 너도 나도 같이 따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우리 땅에서 이제 성주 읍내까지는 제가 차를 천천히 몰고 들어왔는데요. 한 2, 3분 정도 하면은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도로망이 좋아가지고 접근성 아주 좋아요. 평수가 554평이다 보니까 부담되는 가격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촌에 와서 집 하나 짓고 전원생활 하실 것 같으면은 요 정도 평수는 돼야 집도 짓고 또 차고도 하나 짓고 또 넓은 텃밭도 경작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에 알맞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매매 금액도 지금 사장님이 앞전에는 참 많이 받아 달라 그랬는데 또 대구에 뭐 또 상가 하나 살려고 지금 이 땅 가격은 뭐 시세보다는 좀 뭐 시세만큼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또 필요에 의해서 시세 이하로 내놔야 안 팔리겠나 싶어서 그래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사무실 오셨는데 서로가 협의해서 협정 가격입니다. 협의해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고 또 웬만한 대형 큰 차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곳에 2차선을 접해 있기 때문에 요 가드레일 요것만 제거하면은 출해라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소음이라든지 진동 요런 거 없는 뭐 단순 기계 조립이라든지 요런 공장들은 또 요런 거 해도 여기에 들어와도 동네 민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까가이고 씁니다. 자,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전원생활도 할 수 있지만은 창고 있죠. 창고 필요하신 분들도 자재 창고 있죠. 여기서 성주 읍내까지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이 뭐 한 십몇 분 정도 아마 읍내까지 도착하니까 뭐 자재 창고 그러니까 건축업 하시는 분들 건축 자재 야석이나 그런 창고재만 하나 짓고 혼용 용도로도 괜찮고 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 보여집니다.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또 자재 창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알맞은 크기의 땅이고 알맞은 가격이다.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경부 성주군 대감면 도남리에 있는 다목적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멋진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요로운 추석 즐겁게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또 코로나19
조심조심해서 건강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에서 김 소장이었고요. 다음 또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 고개 딱 넘으면 바로 그 가천면입니다. 가천면 소재지. 마트도 가깝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따. 자, 요런 멋진 땅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용도가 맞는 분은 신속정확하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설이 깁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